논문에서도 좀 썼지만, 시경을 완독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줄 몰랐어요. 시경 강의록을 책으로 내게 될지도 사실 몰랐어요. 인생 60이 넘으니까 살아볼 만하다. 60 이후가 다이나믹해졌어요.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특히 30대, 40대.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강의, 세미나 이런 거를 접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요새 말로 하면 공황장애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체력이 유지될 줄 알았어요. 완전히 무력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한달 정도를 보낼 때, 시경을 또 읽었어요. 참 이상해요. 그때 왜 시경을 읽게 됐는지, 시라는 건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이 나에게 이렇게 운동, 파동으로 에너지가 오면서 이제 서서히 제가 또 회복을 했고, 공부는 해야겠다. 이 공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줄 같이 느껴졌어요. 안 하면 폐인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겪고, 이제 내가 이제 노년이 됐는데, 단 다섯 명만 같이 해도 시경을 완독하고 싶다라는, 다시 이럴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몇년 전에 했어요. 1년 반 동안 완독을 했는데, 예상외로 한 20명 정도가 들은 거예요. 대학 안에 있는 제 친구들이 놀랬어요. 도대체 한문 공부는 대학 밖에 있는 분들이 하나 보다. 네, 대학 안에서는 대학원 과정도 잘안 돼요, 시경이. 이거 뭐 주역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거로 저는 만족했어요. 내 일생에서 시경을 완독하다니, 대한민국에서 시경 완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선생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김용죽 선생이 한문학 전공자로 시경을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냥 세미나 팀이 결성이 되더니 40명 가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거의 3년째 계속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시라서 그런 거예요. 시. 제가 문학 전공자지만 언제부턴가 시하고 멀어졌어요. 시하고. 공자님이 아셨다면 통탄을 하시겠죠. 동양에서는 공부의 출발은 시예요. 흥어시. 공부라는 게 감성의 이 폭이라고 그러나요? 그 스펀지? 감성의 그 영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감성으로 가듯이, 공부도 다 감성이거든요. 이 감성이라는 거, 이제 흥이라고 그러죠. 흥어시, 풍어시. 시를 통해서 감성을 일으킨다. 풍성하게 한다. 경험하게 한다. 자기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에서는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물치지. 이게 물이라는 게 내가 사는 이 세상, 지금 봄이면 봄을 충분히 느끼고 새싹 하나하나 나는 거에 감동하고 주변 사람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격하라는 것, 다가가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데 그 삶의 영역 속에는 우리의 감성이 들어있잖아. 시, 소설, 넓게 보면 이제 문학, 미술, 음악, 이런 예술 전반으로부터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거기서 교육, 내지는 자기 관리, 그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헛사는 거라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을 50대 중반부터 하게 됐어요. 50대가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인간이 참 하찮고 과거를 살고 있어요. 과거의 그 땄던 자격증과 실적과 올라갔던 자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50대 이후에 보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다시 나 자신을 내지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관계를 볼 때 출발로 삼을 텍스트를 논어도 좋고 근간격도 좋고 노자도 좋아요. 하지만 시경을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경이 내용은 번역해서 읽어보면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이 책에 내내 여자들이 나무를 뜯고 있잖아요. 나무를 뜯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라가요. 주로 산에 올라가고 마차를 몰고 나가요. 그러다가 나물이 있으면 바로 고개 숙여서 뜯어요. 이 다음 편 태풍, 용풍, 위풍에 보면 뭐 들판으로 데이트를 가고 이것저것 뭐 선물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청춘 남녀의 이야기도 아주 많이 나오죠. 사람 사는 모습은 뭐 이렇게 변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네? 한뭐 2, 3천 년 지난다고 해도 헤어지면 그립고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네, 없는 집에 시집가서 네, 몇십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지만 네, 남편이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내쫓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네, 절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경 안에는 절망 뭐 이런 거 없어요.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쿨해요. 아니 뭐또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 또뭐 살아가는 거지. 뭐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절망스러운 건 아니니까 이제 시경을 읽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옷소매 붉은 끝동인가? 그 드라마에서 북풍이란 시를 아름다운 남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시경의 작품으로 연애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경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몇 가지 장애가 있어요. 시경에 쓰이는 시다 보니까 시경에 나오는 한자가 사서에 잘안 나오는 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자가 되게 나물 이름, 나물 이름, 벌레 이름 이런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다시고 조수 초목지명이라 새, 뭐 나무 뭐 이런 이름을 많이 하는 실용적인 텍스트가 시경이기도 했다고 하셨지만 현재 우리로 보면 그런 단어가 낯설 수 있어요. 좀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나온다. 두 번째, 의성어, 의태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이 시경의 특징이기도 해요. 후대의 동양의 한시에는 이렇게 의태어 의성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들이 다 요새를 보면 민요라서 그래요. 202보의 작품하고는 그런 면에서 달라요. 전문 그 작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대부분이 민간에서 불려졌던 노래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아리랑이나 옹해야나 이런 노래 보시면 후렴구가 반복되고 의성어, 의태어가 많거든요. 그 작품을 읽는데 장애가 될수 있어요. 그 시경 해석본이 한 10종류가 있다고 하면 10종류가 다 달라요. 번역을 안 하신 것부터 이제 번역을 또 나름대로 한 것까지요. 저의 경우는 최대한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을 하고 싶어요. 100% 만족할 순 없지만.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써요. 이 글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네 글자잖아요, 여러분. 네 글자 안에 심한 경우는 세 글자를 해석 안할 경우도 있어요. 이게 노래 가사였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해석되는 글자와 해석 안 되는 글자가 섞여 있어요. 해석 안 되는 글자는 처음에는 어려워요. 차근차근 읽기 시작해서 주남 소남까지만 가면
해석 안 되는 글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 10개 정도 됩니다. 시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어떤 핸디캡, 허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봐요. 이런 단순한 노래를 그냥 그대로 즐기고 이 노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예상외로 까다롭고 감정의 이 굴곡이 아주 복잡한 작품들을 좋아하세요. 나태주 시인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그분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경 좋아하실 거예요. 뭐 한자로 쓰여 있고 공자님이 정리하신 작품이라고 해서 내용 자체가 복잡한 거 없고요. 또뭐 복합 감정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시경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서 삼경에서 삼경 속에 시경이 있잖아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서 읽고 그 다음에 시서역 읽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죠. 사서 안 읽고도 주역을 얼마든지 재밌게 읽으시고 시경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경은 공자님이 채택하신 문학 교과서고 서경은 공자님이 쓰셨던 역사 교과서고 주역은 철학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필수 과목이죠.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은 12세기의 주자가 만들어 놓은 교과서예요. 그네 권은 그 수신에 관한 거죠. 사서를 안 읽었어도 뭐 시경, 주역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경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죠. 이 당시 결혼 제도라든가 지금 우리에게 좀 불편한 거는 있죠. 정처와 그 척들의 관계. 그런데 그 처와 첩의 관계가 이 책이 나올 때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언니 동생이고 남편 갖고 싸울 일이 없이 한 집안 안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정처는 집안 경제 전체를 관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챙겼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사랑채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상대할 여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에요. 뭐 잉첩제라든가 뭐 이런 그 결혼 제도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그 시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경 속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예요. 여성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보는 연구자도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그 감정과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풀어내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패턴과 거기서 오는 강한 에너지 그것을 주목해서 보면 충분한 것 같아요. 222페이지에 있는 효유매 봄에 읽기에 참 좋은 작품이죠. 매실이 떨어질 때 올해는 좀 연애를 해야 되는데 부르는 노래였는데 노동요였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표요매 기실 치레로다 구하 서사여 태계 기례 하소서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이 표자가 여기서는 이제 매실이 떨어지는 건데 떨어진다는 뜻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 표자를 뚝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뚝! 뚝뚝뚝! 뚜두둑! 뚜두둑! 매실이 떨어져서 7개밖에 안 남았어요. 매실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막 나무를 흔들면은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이제 7개밖에 안 남았다는 건이 여자 마음속에, 아, 올해도, 올 봄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외롭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뚝 하는 소리를 넣고 싶었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좋아요. 뚝뚝뚝 매실이 떨어지네. 이제 7개 어쩌나. 이제 7개 어쩌나. 나를 원하는 나에게 관심 있는 남성들이요. 이렇게 좋은 날좀 와봐라. 뚝뚝뚝 매실이 이제 3개뿐이래요. 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요. 지금 바로 오라 이거예요. 택이 금액 금자 보세요. 지금 바로 와라. 뭐 하고 있냐? 그런데 다 떨어졌어. 떨어진 매실은 주워야죠. 마음은 쓰라리지만. 그러니까 강주리를 기울여서 다 담아요. 나를 원하는 남성들이요. 약속이라도 합시다. 이제 약속이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작품은 시경 이외에는 동양 문학사에도 없어요. 시경만이 갖고 있는 솔직함과 담대함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이후에 이제 동양의 어떤 시의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이걸 솔직하다고 그러나요?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은 없다. 아마추어의 작품이라서 이런 게 살아있는 거죠.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마다 혼자서 웃게 돼요. 그 들판에 죽은 균, 고라니 균자인데 이런 글자가 낯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판에 이제 고라니를 하나 잡았어요. 고라니를 잡은 사람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인데 남자가 자기에게 은근하게 내지는 노골적으로 호의를 표하는 여자에게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백모, 띠풀, 띠풀이 갈대예요. 왕골 같은 그런 걸로 이거는 겉껍질을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거죠. 요새로 보면 알록달록한 포장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춘, 여기서 회춘은 그 봄을 되돌이킨다, 청춘을 되돌이킨다는 거 회자가 아니고 봄을 그리워한다는 건데 봄을 타는 거고 봄에 강렬하게 오는 연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가 아는 여자가 지금 뭐 연애하고 싶은 그 에너지에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 멋있는 남자가 선물을 주면서 유혹하는 거죠. 연애에서 또 선물이 있어야 돼요. 고라니 하나를 다 갖다 주겠다 그러네. 요새 그 명품백 선물하는 것만큼 대단한 겁니다. 또그 다음에는 뭐 사슴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글자 하나 정도가 바뀌는 것이 시경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옥처럼 곱다고 해요. 여자들이 옥처럼 곱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옥처럼 곱다는 것은 여러분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미인을 볼때 머리숱이 많고 눈썹이 가는 것도 보고 이마가 넓은 것. 동양에서는 큰눈 얘기 안 해요. 큰눈 인기 없어요. 오똑한 코 얘기 안 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리고 보조개. 그래서 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 눈동자가 선명한 거는 미인이라고 그래요. 3장에 가면은 작중화자가 바뀌어요. 3장 가면 여자가 얘기를 해요. 대부분 시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연애할 때 비밀 연애기 때문에 아버지 모르게 오세요. 오빠 조심하세요. 네, 또 이쪽 길로 알아서 오세요라고 내비를 찍어줘요, 여자들이. 네, 내비를 찍어서 이렇게 피해서 오세요. 괜히 소문나면 곤란해요. 네, 근데 여기서도 가만가만히 오래요. 나의 행주 치마를 건드리지 말래요. 이 표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삽살개 조심하라고, 삽살개. 개가 짖으면 이게 우리의 연애가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개가 짖지 않게 조심해서 오시라. 아마 뭐 문을 열어놨겠죠. 이런 작품을 읽으시면서 봄날을 더 즐겁게 이제 보내실 수 있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